아모레퍼시픽이 어제 장 마감 이후에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어닝쇼크를 기록을 했습니다. 전체 영업이익은 1,502억 원을 기록했어요. 전년 대비해서 44% 넘게 감소했고요. 전체 매출은 4조 213억 원을 기록해서 전년 대비해서 10% 넘게 감소했습니다. 특히나 미주, 유럽, 중동, 아프리카, 일본에서는 선전을 했지만은 중국에서 이 매출이 직격탄을 맞은 게 결국에는 전체 매출과 영업이익을 끌어내리는데 한 요인을 했습니다. 면세 쪽과 중국이 부진을 했고요. 중국 쪽이 부진했고 이 해외 사업도 역시나 이에 따라서 적자로 전환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주가를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뉴스 함께 만나보시죠. 네, 금호타이어도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실적 자체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매출은 4조 410억 원대를 기록을 했고 전체 영업이익은 3,883억 원대를 기록을 했는데 이 4분기 전체 영업이익의 경우에는 1,495억 원대를 기록을 해서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710% 넘게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좀 오늘 시장에 긍정적으로 반영될 가능성 높아 보이고요. 올해 사업 목표 매출액을 4조 5,600억 원대로 현재 예고를 했습니다. 수익성 중심의 고부가가치의 시장을 공략하겠다라는 의지를 함께 내비쳤는데요. 오늘 시장에서 주가 흐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뉴스 만나보시죠. 풀무원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긍정적인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했습니다. 1년 기준으로 했을 때 전체 매출은 2조 9,346억 원을 기록했고요. 전년 대비해서 5.5% 이상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은 619억 원을 기록해서 전년 대비해서 135% 이상 증가했는데요.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다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풀무원 측에서는 위탁급식과 컨세션 사업 등의 매출이 늘었기 때문에 이렇게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할 수 있었다라고 발표했는데요. 오늘 시장에서 주가 흐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요. 이어서 마지막 뉴스 만나보시죠. 네, 전력 쪽으로는 계속해서 긍정적인 실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LS 일렉트릭이 어제 장 마감 이후에 호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전체 매출은 4조 2,305억 원대를 기록해서 전년 대비해서 25% 이상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의 경우에는 3,249억 원대를 기록해서 전년 대비해서 무려 73% 이상 증가하면서 수익성이 확실히 좋아졌습니다. 올해도 좋을 것이다라는 의견이 제시가 됐는데 올해 북미 노후 배전반의 전력기기 교체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라는 의견 함께 제시됐습니다.